사진이 이게 수술을 한 거 아니냐, 이거 믿어도 되냐,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너무 고맙죠. 이게 수술한 거 아니냐고 얘기해 주신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일반 네. 탈모 주사와 네. 유해어 탈모 치료의 다른 점.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시작을 하시면 성분 자체는 물론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성분들이 계속 실험을 하거나 제가 항상 제약회사랑 실험을 하고 효과를 본 다음에 저희의 성분에 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저는 다른 점이지 않나 사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성분을 찾아서 제가 발표하면 또 대중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분이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파편물을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botulinum toxin을 쓰고 있고 성장 인자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성분들의 지금 현재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모 약 먹는 거랑 주사랑 뭐가 다른가? 효과가 다른가요? 기전이 일단 다릅니다. 기전 자체가 이건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을 줄이는 게 이제 남성형 탈모 약이 주로 하는 기전이고요. 그다음에 미녹시딜은 모발 성장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3년 자랄 거를 조금 더 길게 예를 들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혈류를 왕성하게 해서 좀 영양 성분 같은 거를 모발에 전달하는 이런 기전인 거고, 저희가 모낭 주사 치료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탈모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모발을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어요. 성장 인자라든가 호르몬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자극을 하는 거죠. 약으로 수비를 하고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장하는 건 우리가 공격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실제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약은 수비, 그 모낭주사는 공격. 치료를 받으면서 약 이식 동시에 해도 괜찮죠? 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되는 효과가 좀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탈모약 드시면서 탈모 치료, 모낭주사라든가 레이저 이런 치료 같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모발 이식 하시면서 약을 드시기도 하고, 모발 이식 하시면서 탈모 치료 시술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같이 다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뭐 다른 부분은 이제 약간 부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복합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수술 받으신 분들이 치료 시술까지 계속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치료 시술을 받으시다가 이제 모발 이식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임신 계획 중인데 남편이 주사를 맞아도 되냐? 내가 여성인데 임신 계획 중인데 내가 주사를 맞아도 되냐? 네. 일단 첫 번째, 남자가 주사 치료 받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정자 생성능이나 정자 운동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면 임신하실 때 드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주사치료, 탈모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임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한 여성에서는 저희가 하는 주사치료가 임신에 미치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레이드로 보면은 저는 한 C등급? 전부 다 성분을 다 저희가 C등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C등급으로 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태아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느냐, 아느나 그렇게 좋은 물질도 아니다. 굉장히 심한 등급의 X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여성이 그 약을 쓰고 있을 때 임신을 하면 아기가 잘못돼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유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들이 있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C등급은 저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임신이 확인되면 어차피 머리가 많아질 거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요. 임신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머리숱이 자연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임신 확인하고 중단하세요. 나중에 아기 낳고 산후탈모 될 때 다시 그때 치료를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1순위 지금 주사 많이 아픈가요? 주사 맞고 있는 사진 하나 해주시고. 부위는 아픈데 이제 부위별로 다른 것 같아요. 뒤쪽이 확실히 좀 덜 아프고 앞쪽으로 올수록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아프지. 예, 아프죠.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 맞는 주사랑 똑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안 아프게 뭐 진동기를 대기도 하고, 고통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맞고는 있는데 주사기 때문에 따끔따끔해요. 근데 30초 동안 따끔따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 고통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분히 감내하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찌르니까 모낭이 손상되지 않아요? 네. 모발을 위에서 봤을 때 주사침이 훨씬 작아요. 모발, 모낭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위에서 일부러 모발을 찍기도 쉽지가 않아요. 두피 전체를 봤을 때 모발이 차지하는 게 빈 공간이 더 많거든요. 그냥 찔렀을 때 모발을 정확하게 찌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찌른다고 하더라도
모낭에 직접적으로 파괴하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조명과 확대경 큰 걸 끼고 저희가 모발을 하나하나 피해서 주사를 하기 때문에 모낭 손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모 약은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도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깨 주사 맞으면 잘 맞은 주사 때는 뭐 금방 낫지만 멍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누르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멍든 걸 누르는 것처럼 통증이 있는 또는 가려움증, 각질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가려움증을 좀 줄이는 약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씻을 때 조금 스케일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시술을 하지 너무 가려워서 나는 못 맞겠어요. 각질이 많아서 못 맞겠어요. 이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이 이게 수술을 한 거 아니냐, 이거 믿어도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너무 고맙죠. 이게 수술한 거 아니냐고 얘기해 주신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정수리 탈모에 모발이식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발이식으로 좋은 결과 만드는 게 그렇게 극적으로 만드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효과는 모든 분에서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희가 하는 엑스톡스 치료에 대해서 논문을 제가 쓰고 있는데 70에서 75% 정도 환자가 스스로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25에서 30% 환자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의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효과를 크게 못 느끼겠다고 얘기하신 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들조차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안 했으면 더 나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건데 제자리에 있는 게 이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세운 가설일 뿐이니까 어쨌든 모든 분한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분들은 7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럼 그 효과를 느끼신 분들은 몇 번을 맞아요? 이거는 환자분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많이 빠지거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초반에 좀 자주 오라고 그래요. 1, 2주에 한 번 정도 오시라고 하고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서 안정된 분들은 저희가 한 3, 4주에 한 번 정도 오시라고 하는데 빠른 분들은 진짜 한 2, 3회 만에 그러니까 막 한두 달 만에도 저희가 좋아지는 게 보일 정도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3개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 3개월 정도는 우리가 봐야 효과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그 효과가 좀 제대로 나타나는 거는 한 6개월? 저희가 모발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를 받는다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나중에는 뭐 두 달에 한 번 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그 주사 맞고 레이저 하시면서 저희 경과도 좀 보시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한 번 받으면 평생 맞아야 되나요?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아야 되나요? 랑 같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멈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만들면 근육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유지하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듯이 탈모는 사실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 슬프지만 고혈압, 당뇨 평생 약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이거 물어보시지 않죠. 왜냐면 이건 다 아니까. 뭐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그 스트레스만 해결하면 돼요. 뭐 항암제로 인한 성장기 탈모는 항암제 치료가 끝나면 회복이 돼요. 그렇지만 이 유전성 탈모는 계속 그 유전성 우리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살 잘 찌는 사람이 계속 식기 조절을 하듯이 탈모가 잘 생기는 사람들을 우린 소인을 타고났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 계속 받아야 되는지는 그분의 탈모 상태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한 분들은 그만큼 좀 더 자주 받으셔야 되고 치료 중단하셨다가 빨리 다시 오셔야 되는 반면에 지금 현재 탈모 상태가 심하지 않고 탈모 소인이 심하게 발현되지 않은 분은 좀 길게 오래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 오래 받으면 이제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먹는 탈모약도 그렇고 저희가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내성이 생기는 성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계속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크림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지 않잖아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타듯이 저희 치료를 중단하면 어느 정도 노출되는 건 또 맞아요. 이미 나는 탈모가 생긴 지 1년이 넘었고 2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받아도 효과가 있을까? 1년, 2년 느꼈으면 굉장히 빨리 오시는 거고 5년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5년 정도까지는 회복의 찬스가 있다. 근데 5년 이상 지나면은 이제 회복 못하는 모발들이 생긴다. 왜냐면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5년 이상 모발을 생산하지 않게 된 모낭은 다시 모발을 생산하기 좀 어렵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를 보고 이제 요거를 이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환자를 만나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탈모가
방치한 지 되게 모발이 안 생긴 지 5년 이상 됐어요 하는 분들은 조금 회복이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서 5년은 모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막 가늘어지고 이런 거는 지금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가급적 병원에 빨리 오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많이 회복할 수 있고. 레이저 기기 효과 있나요? 집에서 레이저 기기 사면 병원 사는 거랑 똑같나요? 병원보다는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과 같지는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요것만으로 치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도우미 정도의,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해주고 치료를 약간 부스터, 그러니까 좀 더 증대해주는 효과로 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요 레이저만 하면은 좀 미미해요. 제가 이것도 비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좋은 샤프 또는 좋은 노트, 공부를 하면서 좋은 펜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좋은 노트를 쓰면 우리가 굉장히 시너지가 있겠죠. 아우, 성적 오르는데 노트가 도움이 됐어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노트만 바꿨고 좋은 볼펜만 샀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좀 미미하고 다른 치료랑 반드시 좀 같이 병행을 하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좀 좋은 질문들은 제가 정리해서 또 이렇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